임대차 3법이 개정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건 관련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임대차 3법의 도입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었고 그에 따른 이 주택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개정 전의 법만으로는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개정된 지 10개월이 지났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새 임대차법을 폐기해달라는 청원도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급기야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차 3법이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연이라며 헌법소원 심판까지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임대차 3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계약갱신 요건입니다. 주택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임차인이 차임을 내지 않는 등 9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절 사유가 집주인의 실거주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집주인의 실거주와 관련된 분명한 기준이 없어서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실거주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의 예외 사유이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집주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의 실거주는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니라 미래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 실거주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고 임차인이 명도를 한 이후에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이라는 새로운 분쟁도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집주인의 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에 주택을 매도하고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 주택을 매수한다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때 새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다음과 같은 6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정법의 취지와 계약갱신 요건의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나 임차인이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법무부와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한 시점에 소유자를 기준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때 소유자가 매도인이면 매도인을 기준으로 하고 소유자가 변경돼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매수인을 기준으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와 국토부의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권 해석은 법령의 모든 사항을 세세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령 해석에 모호함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주택거래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법원의 판결처럼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유권해석과는 다른 의견이 법조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부의 유권해석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첫 판결을 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김씨는 경기 용인의 한 주택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씨가 매수하는 주택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었고 기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새 집주인이 실거주 용도로 집을 매수하니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를 하였고 임차인은 새 집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임차인은 입장을 번복해서 전세 계약을 연장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후 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김 씨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으나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자 김 씨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는 정당하다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과 같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은 11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임차인은 그 전인 9월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시점에 소유자는 이전 집주인이기 때문에 현 소유자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계약갱신 요구 관련 법원에 첫 판결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먼저 하였느냐,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먼저 하였느냐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을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건 거절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의 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분쟁들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 중 실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10건 중 2~3건에 불과하고 실제 대부분이 각하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이 집주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대한 해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의 이사비 1호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집주인은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들에게 집을 보여주고 소위 관람료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전세계약 시 이면계약을 하는 등 부작용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법 개정 당시에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했으나 시장은 정부 기대와 다르게 움직였고 전세가 반전세, 월세로 전환되고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매매 가격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에 명확한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에 현행 임대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할 것입니다.